아이폰 15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이폰 구매기를 영상으로 올리나 하실 텐데요. 이 영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폰 보상 판매로 아이폰을 구매한 과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아이폰 12를 쿠팡에서 자급제로 구매했는데요. 아이폰 12를 구매할 당시 제 폰이 제 기억으로는 아이폰 7인가 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보상 판매의 적기를 놓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상 판매라 함은 중고시장에 팔아도 되긴 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이겠지만 핸드폰을 중고시장에 함부로 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공장 초기화를 해도 잘못하면 좀 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건 정말 기분 탓이죠. 하여튼, 이번에 아이폰 기변을 결심을 하고 애플 사이트에서 직접 구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아이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아이폰 10이라고 했는데 제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제 아이폰이 그냥 12가 아니라 12 프로였더라고요.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 판매를 받고 기변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애플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요. 쭉 내려와서 여기 아래 보이시죠? 쓰던 기기를 보상 판매하고 새 기기를 더 저렴하게 클릭을 합니다. 보상 판매로 새 기기를 저렴하게 하면 여기 보면 얼마 이렇게 가격이 대충 나와 있어요. 보면요. 12% 같은 경우에는 최대 46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략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폰 쇼핑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내가 사고 싶은 기기를 한번 골라볼게요. 아이폰 15및 아이폰 15 플러스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구입하기를 클릭을 하면, 네, 당신에게 딱 맞는 모델을 하면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아이폰 15로 갈게요. 플러스 하지 않고. 그리고 색깔도 요즘에 핑크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128기가 있는데 저는 256기가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보상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폰 선택하기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아이폰 프로가 있고 아이폰 프로로 들어가요. 혹시 내가 뭔지 모를 때는 일단 들어가 보면 돼요. 일련 번호를 치면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련 번호는 내 아이폰 설정에, 내 아이폰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기입을 하게 되면 정확한 내 아이폰 보상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플을 이제 판매가 목적이다 보니까 다시 새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새로운 기계와 팔아야 될 기계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먼저 하고 나서 보상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순서상 맞는 게새 폰이 와서 원래 있던 폰으로부터 데이터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폰이 먼저 오고 데이터를 다 옮기고 나면 그런 다음에 보상 판매에 대한 패키지가 와요.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원래 있던 폰을 넣고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앞서 화면에서 고른 것처럼 아이폰 프로 256기가 다들 추천하는 문제의 핑크를 구매를 했고요. 애플 케어까지 해서 총 161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새 제품의 배송 상황에 대한 메일뿐만 아니라 보상 판매에 대한 메일도 함께 오는데요. 트레이드인 키트를 보내줄 테니까 이 박스에다가 쿠폰을 넣어서 보내라 라는 내용과 함께 택배 접수용 바코드가 같이 옵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아이폰 15가 왔고요.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폰 12 프로에 있는 데이터를 옆에다가 나란히 놓고 데이터 전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심을 먼저 새 폰에다가 옮긴 후에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심을 쿠폰에 꽂은 채로 해가지고 몇번 실패한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려고 하니까 아이폰이 너무 멀쩡해.
너무 깨끗해. 근데 사실은 이렇게 깨끗하니까 43만 원을 주는 거긴 하겠지만 보상 판매 기기에서 나의 찾기 기능을 꺼주십시오. 세븐일레븐에다가 보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게 오네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 안에 쿠폰을 넣고 다시 포장을 해서 원래 택배 상자에서 왔던 그 스티커를 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서 메일로 보내준 바코드 있잖아요. 그거대로 접수를 시키게 되면 제가 할 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메일이 와요. 너의 보상 판매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메일인데요. 사실 이거를 보내놓은 다음에 감감 무소식이면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정말 적기에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의 보상 판매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일이 온 다음에 통장으로 돈이 43만 원이 딸랑 하고 들어옵니다. 보상 판매 43만 원 받으니까 사실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지만 제가 산 거는 16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랫돌 빼서 위에 올려놓는 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땅 파면 43만 원이 나옵니까? 어쨌든 보상 판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애플 기기 변경하실 때 보상 판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